지난 시간에 우리는 종교개혁을 통해 얻은 지혜와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교훈을 토대로 한국교회에 주어진 과제와 사명이 무엇이며 어떻게 감당하면서 나아갈지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고 대신 과거의 성취를 계승하기 위해 역사를 공부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개신교 인구의 숫자는 오히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성도들이 체감하는 교회를 출석하는 신자들의 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한국교회가 사실상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 결과 교회의 개척은 매우 어렵게 되었고 미자립 교회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더군다나 크고 편한 교회를 찾는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대형교회와 작은 교회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요, 핵전쟁의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사회는 반공주의가 지배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동시에 한국은 해방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선택함으로써 봉건사회와 농경사회로부터 급격한 구조적 변화를 경험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교회는 분단, 냉전, 독재, 자본 같은 낯설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적응하며 때로는 생존을 위해서, 때로는 성장을 위해 분투했습니다. 결국 교회는 정부, 자본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한국 사회의 중심부로 진출했고 동시에 정치적,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는 예언자적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했죠. 이는 교회의 사회적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면서 교세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종교개혁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한국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즉 목회자와 성도들 모두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야 하며 성경의 가르침을 삶에서 성실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단은 사라지고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이 결코 대립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적자생존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야만의 시대에 올바른 인간의 가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종교개혁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성과 도덕을 겸비한 인간을 이상적 존재로 삼고 또 루터의 만인사제설과 직업소명론 등을 인간의 보편적 가치로 천명한 것입니다. 이는 흙수저, 갑질, 헬조선이란 단어가 난무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교회야말로 인간을 계급이나 학벌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그런 세상을 만드는 실험의 장이 되고 그런 세상이 도래하도록 선한 영향을 끼칠 때 비로소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끝으로 한국교회는 혁신과 변화를 꿈꿨던 종교개혁마저도 신학적 갈등으로 분열되고 정치 권력과의 과도한 유착으로 변질되었으며 종교개혁에서 비롯된 종교전쟁이 유럽의 세속화를 초래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한국교회도 신학적 차이 때문에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정치권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예언자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희망을 버릴 수 없는 것은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완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도 예외는 아니지요.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못이 있다면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비는 게 우선시 되어야 하고 또 지금 잘하고 있을지라도 내사에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많은 기념 행사들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 정신에 따라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개혁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새롭게 되어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이끄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